아들을 보내기 전날 여전히 아빠는 고추밭에서 배추밭으로 일이 바쁩니다. 이상하게 안 커요. 많이 커야 되는데. 제때 햇볕을 쬐게 해주고 거름도 줬어야 했는데 아빠는 올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했던 그때 중환자실에서 아들을 돌봐야 했습니다. 신경을 많이 써야죠. 아들 때문에. 이것 때문에 자주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랬죠. 할머니 혼자 계시고 그랬죠.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. 다른 집밭들은 수확이 한창인데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균의 배추밭. 뭐 하나 놓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빠는 오늘도 오랜 동안 밭에서 생각에 잠깁니다. 사고 후 8개월. 3살이 돋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상규의 몸은 사고 당일 뜨거웠던 그 공포 속에 있습니다. 올해 설날 아침. 아이들 목욕물을 끓여 욕실에 둔 엄마는 물이 식기를 기다리며 청소 중이었습니다. 목욕을 한다는 말에 먼저 욕실로 달려간 누나. 상규도 누나 뒤를 따라 욕실로 갔는데요.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펄펄 끓는 목욕물을 뒤집어 쓰게 된 상규. 너무 뜨겁다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. 그리고 물도 끼워주고 담요를 싸가지고 에밀레 타고 새벽에 이제 갓대에 올라갔대요. 그때는 아무도 생각 없어요. 그냥 아기 빨리 얼른 빨리 대고평 가고 찰러주라고 얼른 그거 그 생각밖에 없어요. 그냥 맨몸 갔어요. 뭐 주머니 돈 뭐 그런 거 다 아무도 없어요. 그냥 맨몸 아기 대고평 가고 너무 심하게 다 저기 되어서 화상을 많이 입어서 거기서 또 응급처치 해고 이제 계속 입원하게 된 거죠 이제. 엄마 미안해. 미안해 아들. 아들 얼른 빨리 나. 엄마는 그날만 떠올리면 상규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기만 합니다. 미안해. 그리고 엄마 우리 아들 많이 사랑. 우리 아들 알지? 사랑해 우리 아들. 사고였습니다. 하지만 막을 수 있었다면 엄마가 막았어야 했다고. 엄마는 그날만 떠올리면 상규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기만 합니다. 지금 뭐 시간 돌려대면 그때 뭐가 안 쓸 것 같은데 몇 분 차이 안 돼. 잠깐. 아 차가워. 뜨거운 물에 피부와 신경까지 손상된 상규. 특히 상처가 큰 다리는 관절 구축까지 와버린 상황입니다. 상규는 그 모형물에 전신을 화상 입은 열탕 화상 46%고요. 등 그리고 왼쪽 팔, 양쪽 허벅지 그리고 왼쪽 다리 쪽으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. 화상의 후유증의 가장 큰 게 떡살이라고 하는 비후성 반응인데요. 가려움을 많이 동반하고요. 통증이 심해집니다. 상규 같은 경우에 등 부위나 허벅지 부위로 엉덩이 부위로 지금 그런 비후성 반응이 심해지고 있고요. 발목 올리는 신경이 지금 현재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.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양쪽 발목의 힘이 안 돌아오고 있는 상태라 왼쪽 발목 같은 경우 아마도 장기적으로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엄마 나 전화 하지 마. 응, 아주 미안해. 손 안 할게. 아이고 왜 그래. 왜 그래 내가 좀 늘릴까 요리.
안 입은다고 그렇게